미세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습니다. 인체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폐에 잔뜩 쌓인 뒤 몸 전체로 퍼지는 움직임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.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처럼 여깁니다. 마스크 없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셨을 때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?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샘플을 코로 들이마시게 한 쥐를 핵이학 영상 장비로 촬영해 체내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.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이틀이 지나도 60%가량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. 폐의 체내 순환작용을 통해 미세먼지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.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폐에서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출되기까지는 일주일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. 폐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잔류해서 남아서 체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코와 달리 입을 통해 식도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위를 거쳐 다른 장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이틀 만에 배출됐습니다. 미세먼지를 입으로 마실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. 몸 안에 들어온 미세먼지의 장기별 분포와 배출 경로를 시각화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각종 질병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.